후원과 그에 의한 그에 대한 보상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와 후원 페이지예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참여와 후원 이 페이지를 항목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종류 후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만 원 후원과 50만 원 후원인데, 50만 원 후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설립할 교육법인의 주식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커리큘럼만 제한 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커리큘럼은 여기 초급 3년차,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에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해서 거의 대학원 수준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 실습까지 총 59개의 크리 과목들을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은 후원자 정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에 저희 채널이죠. 팀 주피터 채널에 이 과목들, 이제 플레이리스트 과목들이 대략 한 120개 정도가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이 120개 정도 과목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우리 후원자들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후원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과목들이 여기 있는 이 60개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HTML부터 해서 CSS가 무엇인지, 자바스크립트, HTML5, 그리고 하스켈, 초등학생들을 위한 하스켈입니다. 초등학생들 눈높이에서 수업하는 거예요. 파이썬, 그리고 좀 고급 자바스크립트 기술, 노드.js라든가 뷰라든가 리액트와 같은, 그죠? 그러한 뷰나 리액트와 같은 어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있고, 타입스크립트 관련 수업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로보틱스 여러분들 나중에 하신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 언어예요. 우리 또 팀 주피터가 굉장히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 강좌들이 러스트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로서 운영체제를 만들거나 혹은 하드웨어 제어라든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하거나 할 때는 이 러스트로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엔 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의 구조와 같은 여러분들 영어 수업 영장문, 영어로서 글을 쓰고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영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초단기 코스, 그야말로 기존의 영어 문법을 한 10분의 1로 딱 줄였어요. 10분의 1로 줄인 문법만으로도 충분히 영어로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한 과정들이 영어의 구조 수업,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절반 정도는 다 공개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우리 후원자들에게만 제공합니다. 리액트도 있죠.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고, 그 외에도 크롬,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디벨로퍼 툴이라든가 Rx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든가 자바스크립트 테스트라든가 또 좀 고급 러스트, 고급 영어의 구조, 그리고 사이클JS와 같은 매우 특별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죠. 있고 블록체인 기술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통계학이 왜 갑자기 들어있느냐 의아할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공부하려면 첫 단계가 통계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통계학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해요. 그리고 AI for Robotics와 같이 이런 크립토그래피와 같은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의 개념, 그죠? 암호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좌라든가, 혹은 AI, 로보틱스, 스탠포드 대학 강의예요. 스탠포드 대학 강의를 한국 수준, 한국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강의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로보틱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학 초년생 수준을 강의가 되어 있는데, 팀 GPT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눈높이에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 외에도 머신러닝 관련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고, 이런 프로페서 프리셀비 is a most educated guide to functional programming. functional programming이 무엇인지, 말도 많고 뭐 한 functional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팀 GPT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주요한 도구인 엘릭스와 피닉스 과목들이 많아요. 피닉스 과목들이 벌써 한 10개 정도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서 팩맨, 게임 팩맨 있잖아요. 팩맨이란 게임을 인공지능으로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이런 수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앞을 보고 사람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지가 스탠퍼드 대학의 컨버레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AI죠. 부문이 다 섞여 있습니다. AI라든가 웹 백엔드라든가 웹 프론트엔드라든가 혹은 실습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전자여권 같은 코딩 실습이 있죠. 이 전자여권은 75% 수준까지는 오픈소스로 진행하고, 나머지 25%는 클로즈드 소스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화,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로 공개하는 코드는 75% 수준까지 공개하고 나머지는 25%는 사업화로 진행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가장 기본적인 수준부터 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장 고급 수준까지 일관되게 지금 진행을 해서 60개 정도가 강좌가 만들어져 있고 59개죠. 올해 중으로 해서 한 30개 정도도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 해서 한 90개 정도의 강좌들이 후원자 전용으로 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내년에도 제공하고 또 후년에도 제공하고 계속해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간단합니다. 1회입니다. 한번 후원 30만원 하시면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많은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공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질문할 부분이 생기면 우리 후원자 전용 채팅룸이 있어요. 채팅룸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올해가 지금 2020년 4월 5일이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올해 들어서 새로 후원하신 분들이 손가락 5개로 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강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이나 학생들, 지금의 초등학생들 말고 중학생 정도부터 이 팀즈 PT의 후원자로 가입해서 이 다양한 강좌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주시길 바랍니다.